시간이 시작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정보보호융합전공의 학과 주임인 홍석희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올해 정보보호융합전공은 앉아 계시는 정보보호대학원 원장님이신 직접 이사님 교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던 건데 너무 일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 정보보호융합전공을 맡았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잘 아마 이제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융합전공이 뭔지 아는 사람? 융합전공. 우리 보면 전공 되게 많아요. 그죠? 자기 주전공이 있고, 심화전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 전공 여섯 개야. 그죠? 주전공 하나 있고, 그죠? 여섯 개가 있는데, 일단 주전공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주전공이에요. 그래서 경영학과는 경영학 학생들이 있고, 컴퓨터학과는 컴퓨터학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심화 전공은 기본적으로 과에서 요구하는 졸업 학점들이 있어요. 그거 외에 우리 과에서 이런 과정을 들으면 우리는 심화 전공으로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해서 컴퓨터학과의 그런 기본 과목 플러스 알파를 들어서 졸업하는 게 그게 이제 심화 전공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의 모든 과는 주전공과 심화 전공이 보통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수학학생이에요. 근데 수학학생인데 내가 컴퓨터과 과목에 가서 과목을 듣는 거예요. 그죠? 과목 듣는데 이제 조금 쉽게 설명하면 조금 들으면 그러니까 내가 수학학생인데 컴퓨터과에서 요구하는 기본 과목들이 있어요. 아주 기본 과목들. 이런 과목을 들으면 부전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전공은 졸업장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졸업장에 찍히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부전공이고 그다음에 이중 전공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듣는 거예요. 부전공보다는. 그래서 이중 전공부터는 찍혀요. 졸업장에 이제. 그리고 복수 전공은 아예 또 다른 학위를 하나 받는 거예요. 내가 수학사에다가 컴퓨터 관련 과목. 갖고 이제 보통 복수 전공은 4년에 졸업하는 게 아니라 4년 플러스 이제 학과 과목을 더 들어서 4년 플러스 1년 2년 더 들어서 졸업하는 게 복수 전공이고요. 그러면 융합 전공은 뭐냐? 그죠? 기존에 이런 이중 전공이 있는 복수 전공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존에 내가 수학과가 있고 정말 물리적으로 나와 있는 컴퓨터학과, 경영학과 이런 데 가서 듣는 거 수업을. 근데 융합 전공은 뭐냐면 버츄얼학과예요. 버츄얼학과.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학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보호 융합전공, 정보보호학과 없어요. 우리 고대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융합전공은 기존의 학과들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정보보호대학원, 컴퓨터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세 개의 과가 이제 뭉쳤는데 기존에 있는 과들이 버츄얼하게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과목을 개설하고 이런 전공을 듣는 학생한테는 융합전공을 패스했다라는 증서를 주는 게 융합전공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과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과가 합쳐진 상태에서 이런 정보보호 전공을 들으면 이런 과목은 들어야 돼. 근데 이런 과목은 야 법학에서 니들이 개설하고 야 이런 과목은 정보보호에서 하고 이런 과목은 컴퓨터에서 해. 그래서 이것들을 산재되어 있는 과목들을 들으면 오케이. 융합전공을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융합전공이에요. 그럼 융합전공 왜 신설되느냐? 사실은 이 정보보호는 되게 핫한 이슈예요. 아마 여러분들 뒤에 설명하겠지만 정보보호과를 만들려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왜냐면 이화여대도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여대는 있고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보호과를 만들고 싶은데 정보수학과를 만들고 싶은데 기존의 수학과를 바꾸고 싶은데 기존의 수학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막 약간 이제 반대를 하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름을 정보보안 암호수학과 또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걸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대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잘 나가는 과를 왜 안 만들어요? 의심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기존의 과를 그러니까 기존의 고대 내에 정보보호학과를 만들겠다. 정보보호과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TO를 받아야 돼. TO. 정원 우리 입학 정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입학 정원을 받으려면 기존의 과에서 우리가 TO 줄게. 우리가 TO가 40명이니까 야, 우리한테서 3명 가져가. 어디에서 2명 가져가. 이렇게 해서 30명을 모으던 몇 명을 모아야 되는데 기존의 과들이 TO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잘 안 주겠죠. 그죠? TO를 주는 게 엄청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과들이 TO를 잘 안 줘요. 그리고 학교 입장에서 정원 조정을 해야 되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 조정을 하면 또 기존의 교수님들이 또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과를 만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온 컨셉이 뭐냐면 융합 전공을 만들어서 이런 전공을 만들면 지금 트렌드랑 일치하니까 이런 과를 들은 학생을 키워보자라는 게 융합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우찌 보면은 복수 전공을 더 철학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융합 전공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융합 전공의 개념은 그렇게 됩니다. 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고 저희는 오늘은 제가 이제 특별하게 융합 전공 되게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뭐 암호학 융합 전공, 뭐 융합보안 융합 전공, 뭐 정보보호 융합 전공 그 외에도 융합 전공과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보보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보보호 융합 전공 융합은 빼고요. 정보보호 전공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사실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뭐 IoT, 그죠?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죠? 뭐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지금 되게 필요해 라고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뭐 클라우드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IoT 이것들을 지금 당장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특히 IoT 같은 경우는 뭐 센서를 달아서 막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라고 전력량을 막 측정해서 리얼타임으로 15분 단위로 전력 소모량을 측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15분 단위로 전기 요금을 부과하고 싶어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안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빅데이터 마찬가지예요. 빅데이터를 막 모아서 사람들 데이터를 막 모아서 활용하겠다. 되게 좋은 생각인데 그 빅데이터에는 뭐가 포함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센서가 이렇게 수집하는 정보는 뭐 아주 일반적인 정보도 있을 수 있지만 저의 개인적인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헬스케어다, 그럼 저의 맥박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저의 혈압 다 포함돼요. 되게 민감한 정보도 있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어떻게 잘 핸들링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정보보호 이슈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는 위협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위협이 증가하면 이것들을 교묘히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해커들 뭐 등등 있겠죠. 여러분들 이제 최근에는 해커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제 컴퓨터가 바이러스 걸렸어. 그럼 해커가 돈을 요구해. 그럼 제가 그 계좌로 돈을 보내면 잡혀가요. 왜? 그 계좌 주인 누군지 아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제가 해커가 돈을 요구하는데 뭘로 요구를 해요? 비트코인으로 요구해. 비트코인으로. 근데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익명성이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걸렸어도 좀 걱정은 안 해요. 왜? 뭐 돈을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뭐 돈을 받아갈 생각도 별로 못했어 사실은 해커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런 위협들을 가지고 교묘히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사이버 공격에 안전하게 세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우수한 정보보호 인재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정보보호 전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필요하지만 서울 소재 특히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에서 정원을 늘리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릴 수는 없어요. 기존에 있는 대학들은 그 대학들 내에서 조정은 가능하지만 그냥 뭐 기존의 정원이 1000명이었는데 뭐 1050명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교수와 학교들 간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부 학과라는 걸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융합 전공이 이제 탄생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제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정보보호 융합 전공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정보보호 대학원, 아까 제가 수학과라고 얘기해놨구나, 컴퓨터학과, 수학과, 법학대학원이 서로 엮여서 야 정보보호 인재가 최소 이런 과목은 알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뭐 지적재산권법, 이건 법학과에서 우리가 해줄게, 어서 강의해, 뭐 들어, 학생들 들어. 그 다음에 뭐 위험관리, 야 정보보호 대학원에서 강의할 테니까 학생들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보다시피 이런 네 개의 과가 기초교육뿐만 아니라 실무를 병행해서 교육시키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국제 뭐 학술 대회 및 뭐 해외 대학 공동 연구 참가 이런 것들은 이제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선발되면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인턴 형태의 실무 교육을 통해서 실무자를 키워보자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저희 기본 교육의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정보부 융합 전공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정보부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취업하느냐? 뭐 아시다시피 뭐 일단 정보부 인력이 필요한 데가 일단 국가 기관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뭐 검찰, 경찰, 기무사, 뭐 국정원, 뭐 등등등. 그렇죠? 이런 쪽이 수사 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대형 로펌에서 디지털 증거를 획득하는 일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 제가 사실 지난 주에도 저희가 그 평강에 있는 최득신 변호사를 만났는데 최득신 변호사가 저한테 오히려 오퍼를 했어요. 회사를 하나 만들면 우리가 회사를 하나 만들면 그 회사랑 자기랑 손잡고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걸 갖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그 최 변호사님을 또 만나러 가요. 서초동으로. 그죠? 어쨌든 간에 이런 로펌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일을 되게 필요로 하고 있고 실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펌들, 그 다음에 당연히 감사팀, 그 다음에 대기업 보안팀, 뭐 정부 출연 연구소,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사실은 뭐 여기껏 중요하지만 우리 정보보호 융합 전공이 지향하는 바가 하나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 과목이 들으면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뒤에 제가 커리큘럼 설명하겠지만 이거를 듣는다고 해서 여기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반 지식을 다 쌓느냐? 물론 잘하면 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좋은 건 사실은 국내에 관련 정보보호 관련 대학원 진학 하지 마시고 고대 정보보호 대학원을 진학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기술을 습득하면 돼요. 그리고 무기를 제가 늘 얘기했지만 컴퓨터로 잘해도 괜찮아요. 나는 컴퓨터 도사야? 그런 사람은 컴퓨터 쪽으로 가셔도 돼요. 나는 수학 도사야? 난 수학 정말 잘했어. 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수학에서 할 수 있는 정보보호 분야가 있고요. 컴퓨터 쪽에서 할 수 있는 정보보호 분야가 있고 또 뭐 경영이나 경제 또 하시는 분야들 되게 다양합니다. 그렇다 보니 정보보호라는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기존에 내가 권총을 들고 무기로서 권총을 들고 있는데 기관총을 제가 소지한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내가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냥 정보보호 융합 전공 듣고 이렇게 가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더 큰 무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 대학원을 진학하는데 국내 관련 대학원 중에 최고의 대학원은 고대 정보보호 대학원. 이건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왜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서울대 컴퓨터학과에서 정보보호를 하자라고 교수들이 학과 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실화야, 실화. 실화인데 이제 어느 교수님이 정보보호는 늦었습니다라고 얘기했대요. 왜? 그러더니 고대 정보보호 대학원이 너무 잘 나가서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하더라도 고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고대 서울대 쪽에서 그럼 우리는 하지 맙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실화입니다. 실화. 어쨌든 간에 정보보호 관련 대학원은 고대가 최고다라는 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뭐 지원 대상은 일단은 전공하고 무관해요. 왜냐면 정보보호는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과정을 보면 되게 다양한 분야가 어우러진 분야예요. 그래서 저희 학과 중에는 뭐 영문과 학생도 있고요. 법학 학생도 있고 뭐 러시아과 학생도 있고 되게 다양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공은 제가 불문하니까 그리고 그럼 저는 문과생인데 정보보호 전공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이과 지식이 없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갖고 보다시피 뭐 전공 무관. 그죠? 그리고 이과생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셔서 하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단 교과 과정은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융합 전공이 요구하는 학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융합보안 융합 전공이 조금 많긴 한데 이거보다는 일반적인 융합 전공 우리 학교에 있는 고대 내에 있는 융합 전공 학과들은 대부분 다 전공 필수를 3학점을 요구 아니 세 과목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9학점을 보통 요구하고 그다음에 전공 선택을 보통 27학점을 요구를 합니다. 대부분. 대략 그래서 36학점을 이수하면 융합보안 전공을 이수한 거로 인정을 해주고 졸업장에 이렇게 융합전공이 과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 필수 세 과목이 있는데 이 세 과목은 뭐냐면 이제 컴퓨터학과 과목들이에요. 두 개가 컴퓨터학과 과목이고 하나는 정보보호 융합전공 과목인데 이제 운영체제, 정보보호, 역공학 기법. 근데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공학 기법을 좀 어렵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세 과목이 이제 전공 필수고요. 그다음에 전공 선택은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서 아홉 개의 과목을 들으면 이제 전공 선택 과목을 여러분들이 이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학과 과목에서 듣고 아니면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아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암호수학 정보보호 대학원, 위험관리 정보보호 대학원, 디지털 프랜시 계열 정보보호 대학원, 악성 코드 정보보호 대학원, 정보보호 대학원인데 여러분들 이런 걱정을 할 거예요. 아 학부생인데 내가 정보보호 대학원 과목을 들어서 내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냐면 정보보호 대학원에서 실제로 대학원한테 강의하는 암호수학 과목과 정보보호 융합전공 학생한테 강의하는 암호수학 과목을 별도 분발을 합니다. 따로 해요. 왜냐면 그러면 디데 마찬가지예요. 디데 포렌식 개론도 따로 해요. 왜냐면 아무리 좀 뭐 이게 기초 지식이 필요 없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일단 대학원에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 좀 더 들은 게 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원 과목을 그대로 가서 대학원 과목 가서 수강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학원에서 별도 분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과목들은 그냥 학습 코드만 이렇게 정보보호 대학원으로 돼 있는 것이 실제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따로 강의를 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학과 정보보호 대학원 과목이 주로 많이 있고 그다음에 융합전공으로 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만 아예 따로 만들어 놓은 새로 신설한 과목들이 뭐 기초 해킹 실습 뭐 이런 과목들은 정말 수강생이 너무 많아갖고 수강생 뭐 기초 해킹 실습, 시큐어 코딩, 뭐 고급 해킹 실습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따로 완전 만든 거고 IoT 계로는 사이버 국방학과에서 만든 과목인데 오픈하는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법학 전문 대학원의 지적 저작권법 개론, 그다음에 수학과의 확률과 통계 및 연습, 그다음에 이상 심리학, 심리학과 과목 이런 과목들이 이제 전공 과목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은 뭐 컴퓨터학 학생을 예로 들면 컴퓨터학과에서 요구한 학점이 있겠죠, 그죠? 요구한 학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융합 전공에서 요구한 학점이 있으면 그거를 별도로 카운트 해야 되는데 보다시피 저 융합 전공에서는 그죠? 융합 전공에서는 27학점을 그러니까 기본 학점이 전공 필수 9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고 전공 선택은 27학점을 들어야 돼요. 그 36학점을 들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30학점 넘어가는 내가 만약에 39학점을 들었어요. 39학점을 융합 보안 전공에서 그러면 9학점은 30학점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전공 필수 포함해서요. 필수 포함해서 30학점 넘어가는 거는 컴퓨터학과 학생들 같은 거는 컴퓨터학과 과목 전공으로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39학점을 들었다. 그럼 9학점은 컴퓨터학과 관련 전공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0학점 넘어가는 과목은 인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학생들별로, 과 학생별로 설계를 잘 하셔서 아, 나는 어떤 과목을 들으면 좋겠구나 라고 설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졸업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지원 자격은 이제 3학기 이상 등록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3학기 학생부터 이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정보보호 융합 전공을 신청하면 요번 학기는 휴학을 못 해요. 휴학을 못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또 이미 다른 전공을 신청한 학생이 있으면 그 전공은 포기해야 돼요. 그 전공은. 그 포기원을 내고 여기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휴학생은 신청 불가능하고 지금 신청하면 요번 학기는 휴학할 수 없고 다른 전공을 이미 신청한 학생들이라면 그 전공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와야 된다라는 정도가 이제 지원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죠? 지원 시기는 이제 다음 주에 있고요. 신청은 인터넷 신청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선발 기준은 뭐 지원 동기 30점, 학업 계획 30점, 학업 성적 20점, 기타 20점 등이 있는데. 일단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개별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들은 저 학업 계획 아는 게 없어요. 당연히 모르죠, 그죠? 배운 게 없는데 저한테 오시면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쓰는 팁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럼 합격자 발표는 이렇게 된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수한 학생들은 이제 뭐 사실은 우수한 거의 기준이 뭐냐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학교에서는 사실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학점이 가장 학점밖에 없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블랙캣이라든가 데프콘 이건 되게 매년 열리는 되게 큰 학회예요. 여기 뭐 데프콘 같은 경우는 한 5천 명 정도가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가 오는 학회고요. 블랙캣은 마찬가지로 그 정도 되는 뭐 그런 학회인데 어쨌든 간에 등록비와 국외 여비를 지원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하는 그죠? 국내에서 하는 그런 유명한 컨퍼런스 뭐 코드게이트, 뭐 시큐 인사이드 뭐 이런 쪽에 제가 또 등록비를 지원해서 학생들이 가서 발표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논문을 쓴다. 논문 게재비 되게 비싸요. 생각보다 비싼데 논문 게재비도 논문 쓸 경우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턴십 지원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지금은 이제 블루코트라는 외국계 기업인데요. 블루코트, S&T 웍스 뭐 이거는 한영 회계법인인데요. 한영 회계법인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지난번에 그 왔던 뭐 스켈터스랩 뭐 이런 쪽에서도 지금 할 수 있다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또 만났는데 뭐 어느 업체도 뭐 인턴십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인턴십 기회는 저희가 줄 수 있고 두 달간 진행되면서 대략 육학점이 인정되는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 대학과 공동 연구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체재비와 왕복 항공비를 지원하고 있고 실제로 작년하고 올해 이제 뭐 싱가포르 국립대하고 유학생들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이태한 학생이 CMU에 가서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해 갖고 저희가 체재비를 지원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학생 혜택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다음에 산학협력 교수는 이제 뭐 정민석 교수님하고 김용 교수님이 계시고요. 아마 이분들은 강의에서 직접 만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업 장려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3, 4학년을 대상으로 내가 소 주제를 발견해서 뭘 이거를 다 논문을 쓰는 건 아니에요. 100% 논문 쓰기 목적이긴 하지만 나는 이런 쪽 분야 연구 한번 해볼래요라고 해서 연구를 하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한 페이지 정도의 레포트를 내면 그걸 교수님들이 그 각 지도해주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 교수님들이 판단해서 이제 이렇게 매월 30만 원씩 이렇게 학업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과외하면 그죠?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과외하면 수학한다고 수학 과외하면 두 번씩 두 시간씩 가서 받아야 30-40만 원 받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이 연구를 하시면 그냥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이런 것도 있다. 네.